스타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평소 11시쯤 기상하는 것 같아요. 네? 11시? 네. 네, 아침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침이랑 점심을 같이 겸해서 먹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전 닭볶음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브런치부터? 아, 아니요. 브런치에 먹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제일 맛있게 해주시는 음식이 닭볶음탕이어서 네, 직접 또 해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봉골 파스타?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보통 제가 먹습니다. 네. 아직 대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운동할 때도 있고 보통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 근래 이제 책을 좀 읽고 있어서 책 읽거나 아니면 읽어야 할 대본이 있으면 그런 거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보통 한 일주일에 4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붙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서서히 서서히 그리고 반드시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문구도 좋고 수필 형식으로 써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읽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래도 드라마는 저도 스카이캐슬 계속 즐겨보고 있는 편이라서 근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본을 보지 않고 봐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안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난은 과연 누가 죽였을까? 우주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커피 마시고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좀 잘 노는 편이라서 만나서 재밌게 놀고 하는 것 같아요. 술은 많이 안 해서 그래도 즐길 때는 같이 즐기고 하는 편입니다. 종목은 차라리 소맥? 소맥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보통 이제 혼자 있게 되면 영화 많이 봐요. 영화 보고 그리고 공부할 거나 평소 일기 쓰는 편이라서 일기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감도 많이 됐는데 이제 영재가 가진 것처럼 엄청 깊은 감정들을 써내려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제가 지하철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 이 정도의 그 주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랐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제 그냥 영재가 처음부터 이제 오디션 준비할 때부터 이 역할을 정말 하고 싶다 이 생각으로 임했던 거라서 정말 만족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두세 시인데 늦어지면 세네 시 이렇게 잘 때도 있고 보통 두세 시인 것 같아요. 저 맨유 팬이어가지고 경기를 애청하다 보니 진짜 늦게 하는 거는 네 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잠을 자고 네 시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고 다시 잡니다. 네. 베개 같은 거 이렇게 껴안는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뭘 안고 자거나 지금까지 애착인형을 끼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들고 있는 이제 뭐 다른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잠깐 올해도 지금 이번에 2018년도처럼 그래도 차분하게 천천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작품을 하나하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계속 연기를 하는 게 저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송건이의 24시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